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라이프의 훈입니다. 예, 오늘은요 아주 대단한 생선이었어요. 대단하다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예, 일본에서도 많이 먹는 생선인데요. 이렇게 신선한 게 보통 잘 손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신선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사왔어요. 두 마리 사왔는데 역시나 딱 오르실 내가 해보니까 아, 아브라가 기름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카메라를 갑자기 켰습니다. 요거 일단 제가 오롯이 영상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냥 보시고 제가 먹는 걸 보시고 그리고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생선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때깔이 장난 아닙니다. 보세요. 보이나? 아가미도 아, 잘 안 보이네. 되게 커요. 그리고 전갱이죠, 전갱이? 전갱인데요.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보세요. 아주 그냥 이놈 때깔이 죽입니다. 번쩍번쩍하죠? 보세요. 아가미 보여드릴게요. 아주 신선해요. 자, 어우, 얼굴이냐? 예쁘다. 네. 자, 그러면 오롯이 할 텐데 오롯이 하기 전에 예, 요거 이제 전갱이를 일본말로 하면 아지라 그러거든요. 예, 아지노 고래 이거 이거는 이제 제이고라 그래요. 제이고 고래 이거 이거 딱딱한 거. 근데 요걸 떼어주셔야 돼요. 자, 띄는 법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요거를 아지가 좀 커서 그런지 제이고도 아주 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지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이 여기가 비닐이 잘 안 찢어지거든요. 부분이 요거는 마지막에 이게 다시 한번 철저하게 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항상 남습니다 여기야. 자, 그다음 반대. 아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뛴다고 뛰어도 어느 정도 남으니까요. 대신에 이제 최대한 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오롯이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이쪽에서. 좀 자세가 불편한데 보기 쉽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잡고 그리고 어우 장난 아닙니다. 아주 그냥 기름이 보세요. 전달되나? 좀처럼 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기름이 완전 이렇게 전신이 다 기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제가 오롯이 해가지고 알거든요. 기름이 장난 아닙니다. 심하지 있죠. 줄전갱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쪽.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오렌지 끝났어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잘라볼게요. 껍질껍질 칼등으로 하셔야 돼요. 칼등 여기가 아니고 칼등으로 이런 식으로요. 야, 때깔이 전화입니다. 자, 먹겠습니다. 이렇게. 어우, 색깔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기름이. 자, 그러면 와사비를 줘가지고 뱃살 좀. 아, 뭐야 이거. 아, 토로 같아요, 토로. 아, 뱃살. 어, 없어졌어, 벌써. 녹아요, 녹아. 야, 다시 한 번. 좀처럼 먹기 힘든 아지예요, 이게, 아지.
아, 장난 아니다. 녹아. 그리고 등푸른 생선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칼집을 넣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간장을 이렇게 했을 때 간장이 이렇게 스며들기 쉽게. 아브라가 많잖아요. 기름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 전혀 비린맛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줄전갱이 드셔보신 분 알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부드러워요. 식감이. 뭐 쫄깃쫄깃하다 뭐 이런 맛보다는 그냥 진짜로 녹아요. 녹는다는 표현이 가장 맞네. 아. 아, 맛있다. 마지막은 언제나처럼 이렇게. 아, 녹아요.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정말 표현할 게 없어요. 뭐 진짜로 어떤 생선 진짜 토로 같아요. 토로. 추토로 같이 그런 느낌인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색이 하얗잖아요. 정말 핏기가 없이.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 아무 그 잡내 같은 게 없는 토로 같은 느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지 전갱이가 아주 좋은 게 있어가지고 두 마리 사와가지고 한 마리 다는 아닌데 조금 이렇게 간을 못을 해가지고 먹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전달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오늘은 딱 정리하면 녹습니다. 녹아요. 네, 단지 그거고 여러분들 특히 시중에 좋은 아지 전갱이죠? 전갱이 있으면 사가지고 오롯이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